네, 요즘 SNS에서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입니다. 올 초 소금산 출렁다리에 이어 울렁다리까지 개통하면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데요. 원주시가 스치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는 관광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. 윤수진 기자입니다. 깎아지른 기암절벽에 아찔한 절경은 덤. 바람 따라 이리저리 기우는 다리에 두 다리도 덩달아 걸음마다 휘청거립니다. 저는 지금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아찔하다는 지상 100m 높이 소금산 울렁다리에 서 있습니다. 소금산 울렁다리는 원주의 랜드마크인 출렁다리에 이어 지난 1월 문 연 뒤 원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. 길이는 출렁다리 두 배인 400m가 넘는 데다 소금잔도와 데크 산책로, 상공 150m 전망대인 스카이타워까지 연계되면서 볼거리, 즐길거리는 한층 탄탄해졌습니다. 출렁다리는 그 전에 왔었는데 울렁다리는 생기고 나서 이제 처음 온 거거든요. 근데 울렁다리도 너무너무 좋았어요. 전국에서 찾아온 봄나들이 관광객으로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다음 달 그랜드밸리의 명품 야간 공연 나우라 쇼까지 재개되면 핫플레이스는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. 주중에는 5천여 분, 주말에는 15,000에서 2만여 분 정도의 관광객분들이 찾고 계십니다. 원주시가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. 지난 1월 개장한 자작나무숲 둘레길도 인기입니다. 숲길 따라 섬강을 바라보며 걷는 4.5km 구간은 어른 기준으로 1시간이면 충분해 평일에도 즐겨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. 자작나무숲을 테마로 한 수목원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원주시는 소금산과 섬강 등 지역 자연 명소를 활용해 중부 내륙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입니다. G1 뉴스 윤수진입니다.